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연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는 참 애증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.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강대 제국의 사이에서 서로 이 동맹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로는 패권을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기도 했던 관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. 뭐 국제 관계와 정치라는 게 다 그렇지만 적의 적이기에 잠시 친구로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. 자, 우리는 이런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같은 인간관계, 특히 성도라면 이런 정치적인 관계는 매우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어제의 적이 오늘의 적이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적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가 된다면, 친구가 되는 이유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. 여러분, 내가 구원의 통로가 되고 소원을 들어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우리랑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제 잘해보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.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은 마음에는 그런 위험함이 있습니다. 내가 받은 호의보다 내가 얻어야 할 이익이 더 중요할 때 우리는 그것을 호의를 던져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.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?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?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,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 배신의 군대가 달려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. 나를 좌절하게 하는 현실이 엄습해온다고 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마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.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. 왜? 내 마음에 두려움의 눈이 들어와 버렸고 내 마음에 외로움의 눈이 가득해 버렸고 내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적들만 보이는 것입니다.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?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사환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의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여러분,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. 적이 사라져야 희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 눈앞에 적이 있어도 소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. 배신이었습니다. 죽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칼을 들고 왔습니다. 활을 들고 왔습니다.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엘리사는 구원을 선물합니다. 생명을 선물로 돌려줍니다. 지쳤는지 물 먹이고 떡 먹이며 안식하게 하고 돌려보내줍니다. 이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어쩌면 이런 대단한 능력보다 지금 우리에겐 더 필요할런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엘리사를 통해 발견하는 모습은 하지만이었습니다. 칼과 활을 이기는 힘은 물과 떡입니다. 어두움의 시대 이 흔들리는 조국교회에 이런 엘리사가 그립습니다. 엘리야는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평화를 이룸으로써 완성한 줄 믿습니다.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쓰여지기를 바랍니다. 오늘 그 군대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쓸어버렸다는 그런 능력 있는 엘리야보다는 그 군대를 떡과 물을 먹여 돌려보냈다는 능력 있는 엘리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